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은 애매한 헌재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에 관한 임대주택법 관련 사건인데요. 이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핵심이 되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를 지는 이 임대사업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겠습니다. 헌재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문제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너무나 어렵죠.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인 K씨가 있습니다. 이 K씨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우리가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하죠. 임대주택 A가 있고 임대주택 B가 있고 임대주택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그냥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 D 이렇게 다섯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주택임대사업자인 K씨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가입,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은 임대주택 A, B, C, D 이렇게 네 개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A, B, C 이렇게 세 개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답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에게 가끔씩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1번인지 2번인지 가끔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A, B, C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임대사업자의 모든 주택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해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까지 내리고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1번인지 2번인지 혼동되신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에서까지 이걸 혼동이 있었나 봐요. 이 헌법재판소의 사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올해 5월 25일 날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이 된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청구인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원 청구한 거죠. 이 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충북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등록임대주택 A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전남의 임대주택 B 이렇게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18년 6월 8일 날 이 전남 소재, 전남에 있는 임대주택 B를 취득하고 나서 이거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이 집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거죠.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피청구인, 검찰은 이 청구인에 대해서 비주택에 대해 이것도 당신은 임대사업자니까 반드시 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임대주택 B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구인은 억울한 겁니다. 아니, 이 보증보험은 당연히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내가 왜 등록하지 않은 이 주택에 대해서까지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돼? 당연히 안 한 건데. 근데 검찰은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 내려줄게. 죄는 있지만 굳이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게 라고 처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인은 억울한 겁니다. 아, 나는 죄가 없는데 어쨌든 혐의가 있는 걸로 봤으니까. 그래서 2019년 11월 1일 날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 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5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한 날짜가 2019년 11월 달입니다. 근데 결정은 올해 5월 달이죠.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네. 이 청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소유예,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내렸잖아요. 이 기소유예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긴 했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가지고 사건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끝났는데 재판까지 안 갔지만 무슨 뭐 형량을 받거나 이런 건 없지만 중요한 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에 해당이 되지만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만 넘기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기타 여건을 참작해가지고 굳이 이거를 기소해가지고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에요. 근데 청구인은 억울하죠. 저 같아도 억울합니다. 왜? 죄가 없는 거거든요. 예. 혐의가 없어야죠. 예. 죄가 없어야죠. 무죄죠. 아니,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인데 왜 거기에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례 당사자는 헌법 소원을 통해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니까, 무죄니까 이 기소유예 처분 이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당연히 다툴 수 있죠. 저라도 예, 청구합니다. 왜? 무죄인데 억울하니까. 어쨌든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한 거예요. 혐의 있음. 네. 무죄인데. 그래서 이렇게 3년 6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임대사업자이신데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이 가입 의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거냐? 그렇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D주택도 나중에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그때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